여기는 안티구아라는 도시예요. 여기 오면 많이 하는 게 화산 투어를 많이 하는데 저도 내일 1박 2일짜리 화산 투어를 예약을 해놨어요. 이게 짧은 투어가 아니다 보니까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밥을 먹고 준비물을 사서 내일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티구아는 패스트푸드 매장이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전통 음식 먹는 거 보여드리려 했는데 굳이 문을 닫아서 타코벨 왔어요. 이렇게 타코를 먹고 있으니까 타코를 16개씩 먹던 그때가 그립네요. 필수품이다, 필수품. 휴지. 엔가마를 이렇게 대비해서 물도 하나 사고 초콜릿도 하나 사고. 라면이 없어. 개망했다. 어떡하지? 오! 여기 신라면 있다. 대박 대박. 여기도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 많이 있네. 그러면 나는 두 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조금 사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 저는 숙소에 무사히 들어왔고 내일 이제 화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저께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좀 투어 일정을 미루게 돼가지고 오늘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화 한 거? 시. 아, 시. 무슨 보호품 다 받으니까 진대운 거 같아. 이제 산에 도착했고 곧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 걸리고 엄청 힘들라는데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시작부터 언덕이 너무 심한데? 올라. Good. Good. 한 10분 왔나? 힘들어 죽겠네. 정말 쌌어. 구조댕댕이들. 안녕. Sir, are there your dog? Yep. Okay. They are. What are their names? One is Molson, and the other one is Indiana Bones. Okay. Long name. Vamos. 여기가 고산지대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헉헉 차요. 뭔 놈의 경사가 이렇게 심해. 땀이 콸콸콸 나는데? 콸콸콸. 저 멍멍이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 안 힘들어? 어? Muy bien. 두 번째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Ah. Yeah, you look great. I have 50% of the heart you have. Well, 다시 출발. 이게 되게 가파르긴 한데 중간중간에 자주 쉬어줘요. 그래서 갈만한 것 같아. 아 물론 지금 죽을 것 같아. 겁나 힘들게 왔는데 이제 맵혀서 왔던데 여기. Okay. Great. Still made it. How are you doing? Fine. Great. All right, that was our first. ¿Por qué tiene machete? Es para la madera. Conozco para mal persona. No. ¿Dónde están los chicos? 2500m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3000m 정도 됐고 2시간 정도 올라왔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한번 까볼게요. 저 처음 까는 거라서 긴장되네. 빵이랑 무슨 고기랑 밥 주시네. 노말하네. 지금 뭐 고물을 줘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약간 간장에 절인 맛이에요. 간장 치킨. 지금까지 과테말라에서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내 거야. 빵 줄게, 빵. 자, 이거 먹어. 안 먹어? 빵 안 먹을까? 빵은 또 안 먹네.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약간 죽을 것 같았는데 밥 먹고 쉬니까 거의 완전 회복됐어요. 한 3,400m가 넘어가니까 조금씩 머리가 아프는 것 같아요. 고산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갈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더 힘든 것 같아. 아까보다. 네, 출발한 지 한 3시간 반 지났고 이제 화산이 보이는데 멋있네요. ¿Cuánto cuesta? 20. Una guitarra, por favor. Una guitarra. Sí. Sí, gracias. 한 병에 한 3,500원인데 안 사 먹을 수가 없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말도 콧물 흘리고 난리 났어. 추워 가지고. We can change. 지금 몰슨이 없어졌대. 여기서 한 10분 기다려봤는데 몰슨이 계속 안 와. 어디 갔지? 구조견인데 걔.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여기가 그 뭐냐 빨딱고개 그런 느낌인데 경사가 한 45도는 되는 것 같아. 저기 올라가야 돼. 저기 위에 마을 보이나요? 마을. 저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오면은 풍경이 또 죽여요. 엄청. 저희가 우리가 화산 보려는 푸에고 산이고 여기 옆에는 다른 화산이 있고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와 거의 미끄러져 가는데? 오. 아. 우와. Finish? Yay! 도착했습니다. 베이스 캠프. 아, 힘들어. Good. Good. Yes, good.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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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오늘 베이스 캠프. 바로 화산뷰. 화산뷰. Oh shit. 여기가 우리 텐트인가 봐. 그 사이 화산 또 터졌어. 5분에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은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아, 생존할 수만 있네. 여기가 우리 화장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단촐하네요. 심플해.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여기가 베이스 캠프인데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이 화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돈을 더 내야 돼서 가이드랑 협상을 해야 돼. 근데 협상이 쉽지가 않네요. 하나요? 어미러
너 어디다 나타났어? 어? 어디다 나타났어? 어? All of you, I owe you a beer for tomorrow. Yay! 아, 따뜻해. 오늘 저녁은 스파게티네요.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잡고 내일 일어나겠습니다. 어제 9시부터 가가지고 지금 3시 됐는데 솔직히 잔둥 만둥 잤어요. 화산을 더 가까이 가는 하이킹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화산을 가까이 가서 화산 터지는 걸 좀 더 보고 이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보면 또 또 꿈이고.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은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은 화산 터지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워서 말도 안 나오네.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길을 왔다니. 저기 맞은편 산이 저희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야 돼.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죠. 저기 푸에고산에서 내려와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 이 베이스 캠프까지. 저기 위에까지. 안녕하세요. 할라. 드디어 도착했네요. 3시 반에 출발했다가 지금 8시 10분 정도 됐으니까 4시간 반 좀 넘게 걸렸네. 저 능선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아이고 힘들어. 아침은 죽이랑 바나나네요. 살려면 먹어야지. 커피랑 초콜릿 합친 거. Right here. Like a kick by a horse. 초콜릿이 맛이 그냥 그런데. 지금 다들 체력이 없어서 뻗었어. 저도 체력이 없네요.
힘들어. 내려가야 되는데. Hey chicos, let's go. 와, 끝났다. 아. Yeah, okay. Yeah. We made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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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내려왔네요. 12시에 출발했는데 딱 12시에 도착했어. 딱 정확하게 24시간 걸렸네요. 아, 등산하고 막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화산 터지는 게 진짜 엄청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산 여행은 여기까지 끝. 쉬어야겠다.